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 조금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시작된 동기를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25절을 잠깐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뜻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삶 자체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고 매우 싫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누가 한 얘기죠? 율법사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온 인류에 누구나 목말라하고 또 최대 공약수가 모아지는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의 그 인식 근저에는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금방 질문 속에 그의 본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당시 종교인들이 갖고 있던 구원과는 영생과는 행위에 기반한, 그래서 인간의 의의를 쌓고 행위를 쌓음으로써 가능해지고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그런 신학적 비틀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영생을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동사가 하다, 하여, 하라, 전부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추적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율법사가 기대했던 엉뚱한 결론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 대답 겸 대꾸를 대응을 하십니다. 26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기 예수님의 이 질문이죠. 사실은 대답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교육 방식은 항상 이런 패턴을 좇았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질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거다 라고 이렇게 즉석에서 즉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질문을 믿기로 다시 물어요.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질문 속에 정말 비수 같은 해답을 감추어 놓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뭐냐면 당연히 율법은 구약성경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너 읽어봤니?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오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을 의미 없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1부서부터 5부까지 조금 예배마다 강조점이 다르긴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경 읽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론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딱히 자세하게 안내한 데가 없어요. 원칙적인 것만 설명해 놓았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자 입장에서는 이랬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아쉽게 들어요.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실 거면 읽는 방법까지 좀 비주얼 고주얼 자세하게 아주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주듯 그렇게 좀 친절히 설명해 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훨씬 좀 편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죠. 성경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을 주님의 오늘 선문답식의 질문처럼 어떻게 읽느냐. 그거는 뭘 얘기할까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종교인들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었나요? 자꾸 하나하나를 외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계명이 오히려 사람을 지식해 만들고 사람을 억압하고 하는 종교의 잣대나 검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그 유명한 초대는 그냥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와서 쉬어라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라 그런 율법의 멍에에 질식해 있는 숨막히듯 듯한 종교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기쁨도 잃어버리고 빛깔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보람도 잃어버린 그저 맹목적인 그저 교조적이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질식해 있는 그 고단한 유대 백성들의 팍팍하고 창백한 삶을 향해서 하신 초대였어요. 그 말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 본문이 나왔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을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자유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유의 복음.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풀어놓게 하고 생명을 꽃피우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찬란케 만드는 것이 복음이 갖는 매력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복음의 의미를 전혀 다른 각도로 활용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을 배불리 만들고 자기들의 의의를 쌓는 수단이나 도구로 말씀을 이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굉장히 경원시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질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읽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대화를 좀 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큰 선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대로라면 이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사는 이 계명을 달달달 외워요. 이 내용도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 원본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6장에 보면 자기가 알고 외우고 있던 것을 달달달 즉답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듯 대답한 율법사의 대답을 예수님이 넌지시 듣더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이 억지로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어디가 이상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떡하리라?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과는 사뭇 다른 논지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고 이해해왔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달달달 답을 꺼내놓은 그 성경 구절을 답으로 꺼내놓은 율법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여기 또 하라 동사가 나오죠.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러면 이 논리는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방법으로 꺼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 얻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온전히 행할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다 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인생 속에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지킬 인생은 없다라는 반어법입니다. 해봐 그러면 그거 너 영원히 살 테니까. 우리 그런 반어법으로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철없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고집을 부리면 그래? 너 해봐 그러면 되나 안 되나? 그럼 부모가 못할 걸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해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가능하니까 물었던 제안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실상 질문의 의도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서로 그것을 방법으로 제시했더라도 그걸 이루어내고 지킬 만한 인생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화로 한번 넘어갈까요? 30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사가 지금 말려들고 있어요. 본의가 드러나죠? 계속 뭘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물고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꺼내든 예수님의 카드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비유. 어쩌면 예수님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한 언덕길이고 비탈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범지대예요. 왜 우범지대가 되었는가 하면 여리고에만 레위인과 제사장이 당시 인구 통계로 한 1만 2천 명쯤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여리고는 무슨 도시에 해당합니까? 제사장의 도시, 종교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 하면 이제 막 임명받은 사람들과 기존에 그 직무를 감당해왔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오가는 길목이니까 여기에 거주하면서 그 길을 출퇴근길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여러분 상상을 불허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죠. 근데 성전 안에 심지어 뭐까지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그 매매는
당연히 예배자는 재물을 친히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데 장사하다가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럴 여가나 여지가 없었어요. 마음 한복판에. 그러니까 허겁지겁 장사하다가 와서 사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면 그 안에 그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이게 온전한 재물인가를 다 검사를 해요. 눈알은 빨갛지 않는지, 어디 흠은 없는지. 흠 있는 건 재물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요. 어떻게 하든. 그래야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언더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짓들이 성전 안팎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성전에는 또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그 성전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사명과 소명이 되질 않고 직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유대 화폐로 받아요. 성전 화폐로 받질 않습니다. 그래야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또 돈을 고리대금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인들의 만행 때문에 종교와는 분리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고스란히 겪고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모든 거대한 종교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갈 때 일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겪고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막바지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요? 그때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강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그런 강도가 많았어요. 이 거리에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강도 떼들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근데 또 이 골목은 워낙 우범지대인지라 강도들이 덫을 놔요. 이 사람을 길바닥에 이렇게 쓰러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이런 제사장들이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거들다 볼 거 아니에요. 멈추어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때 숨어있던 곳에서 출몰을 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뺏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아작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지나가려면 일체 그런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너무 험하게 다룰 일은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 정황이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은 줄 알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죽은 시체면 죽은 것에 손대서는 안 되는 직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명분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죠.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32절 다 같이 시작. 그새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 유일한 한 사람의 그 신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의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멸시의 대상이었는가 하면 역사적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 열강들 중에 가장 포악한, 잔인한 정책과 식민지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훔서 같은 책을 보면 이 아수르의 만행, 그 아수르의 포악함은 끔찍할 정도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아예 유대인들의 씨를 없애자 해가지고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그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아예 먹고 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뭐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 있나, 또 좋은 때가 오겠지 하고 그 아수르 정책에 부응해서 그냥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목숨 걸고 그 혼합주의에 반대해서, 왜냐하면 피를 섞는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 섬기는 신을 내가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혼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 고백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모든 걸 목숨을 걸고 반대해서 혹독한 세월을 겪어낸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권력이, 영원한 제국이 있던가요? 좋은 세상이 왔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입장이 뒤집어진 겁니다. 야훼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던 사람은 좋은 세상이 오니까 영웅대접이 되고, 또 한 세상 부역하여 살던 이 혼혈, 피가 섞인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정통 히브리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예 예배도 같이 안 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바로 그 문제예요.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바로 그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던 장소예요. 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는 유명한 대답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그들의 신앙은 그때까지만 해도 장소에 묶여 있었어요. 공간 개념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겼던 민족으로서 무지무지한 학대와 개돼지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이 사람들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로 거래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모멸을 겪어왔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이 땅에 왔으나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서슴지 이야기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2절, 33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돌아올 때 갚을 것까지를 약속합니다. 자, 이런 참 선한 사람이 없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사뭇 율법사가 꺼냈던 질문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를 잠시 후에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이 뭘로 끝납니까? 하라로 끝납니다.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림을 좀 첫 장면을 좀 띄워주세요. 율법사의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은 이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나입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원 그 큰 서클이 누굽니까?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정의를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 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웃을 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율법사는 자아가 충만하고 의가 충만해서 이웃을 정의하는데 그 출발점이 누구부터예요? 나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다음 장면을 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만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질문은 중심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중앙에 있고 이웃이 바깥에 있죠. 근데 이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예요. 맞죠? 자비를 베푼 자. 이거 이 대답은 예수님이 꺼낸 대답입니까? 율법사가 꺼낸 대답입니까? 율법사가 꺼낸 대답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더 나아가서 마지막 이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행하면 산대요. 아까 처음 꺼냈던 예수님의 대답과 일치하죠. 이 이야기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곧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웃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충분히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서조차 중심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뭐가 되셨어요? 이웃이 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듯 그런 대상으로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 중에 그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중에 그 누구의 이야기를 인용했는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맞죠, 여러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의 이야기가 옳은 겁니까? 후자의 이야기가 옳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강도 만난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께로부터 건짐과 회복과 치료와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은혜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율법사를 뭘로 본 겁니까? 네? 이게 결론이에요. 강도 만난 자로 본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 율법사마저도 강도 만난 세상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교회 안에는 너무나 이 율법사의 질문 같은 율법사의 사고 같은 스스로 의인된 자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반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저는 이 물리적으로 여성을 그렇게 폭압적으로 특별히 성의 문제를 그렇게 범죄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남 모르는 데서 아파해야 할 그 시간과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죄예요. 너무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끝없이 패스해가는 그런 강도 만난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돈 있다고 강도 만난 사람 아닐까요? 그 중에도 부자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꼭 부자 가난함을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경계선입니다. 그것마저도 무너져야 돼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의 거리에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이 수없이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또 한 주의 여리고 길목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를 눈여겨보시면서 피하지 말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그 율법사마저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로 보신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런 감사와 기쁨이 근거한 순종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밝게 만들고 회복하는 데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